제공했다고요. 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요. 네. 아닙니다. 해마다 봐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검은 봉지를 들고 오셨는데요. 아, 작년에 양미리였거든요. 허강기 데뷔 캠프에 이준호 나타나시네요. 네, 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저 또 뭘 들고 오세요? 강원도 쪽만 오면 뵐 수 있어요. 아니 손에 잔뜩 들고 이렇게 갑자기 방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해서 예. 지역에 특산물을 정성스럽게 이제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버섯 중에 최고로 치는 게 1능이 2표고 3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송이라고 하는 거. 능이버섯이요? 우산이야 우산. 우와 저게 무슨 버섯이라고요? 능이버섯. 능이버섯이요? 능이. 이러하죠. 와 이게 뭐야? 송이에요. 능이버섯. 능이버섯이래. 선생님 이거 뭐 화성에서 키운 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지구에 난다고요? 송이형 송이. 이게 송이의 버섯이. 우와. 와. 이게 찢어키신 거예요? 부어서 소금에 찍어서. 소금 이렇게. 와. 아 진짜 비와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처음에서 능이라고는 처음 봤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강원도 쪽으로 오게 되면 언제나 불시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1박 2일의 상징 호캉기 캠퍼 사나이. 예. 과연 올겨울 호캉기 데뷔 캠퍼 과연 저희들을 어느 장소로 인도할지 예. 기치가 주목되는 건데. 그리고 저 올해 또 더 혹한 데를 제가 모집하고 올해 또 더 혹한 데를 제가 모집하고 장소에서 혹한기 데뷔 캠프 기대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각오하고 가면 될까요? 어느 정도로? 아, 재밌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 답사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좀 들어가세요 사장님. 기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한기 데뷔 캠프 때 만나요. 야, 그러다 마음이 정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생으로도 맛있다 이게. 끝까지 다 먹는 거래? 별도 먹는 거래? 제가 먹어볼게 먼저. 아, 나 먹어볼게. 얘랑 먹어. 진짜 버섯에서 소고기 맛이 나는데? 진짜 우리 안 등심 등심으로 한번 먹어봐. 진짜 진짜 먹어봐. 그냥 먹어봐. 그냥 집어서 아 농담이 아니라 먹어봐. 먹어보고 이렇게. 아 무슨 소리야? 소고기 맛 소고기. 이거 먹어봐 이거. 소고기 그냥 소고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먹어봐. 먹어보고 이게 진짜. 여기 너무 숙여 여기 잠깐 잘 찍어. 그냥 소고기라고 생각하면 돼. 소고기. 와 장난 아니야. 향이. 아 그 뭐냐? 그치 진짜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버섯 말도 안 돼. 와. 그냥 먹어요. 이거 그냥 딱 찢으면 되죠. 야, 머리만 떼고 머리 통째로 먹으면 돼. 어, 꽁치만 떼고. 어, 그치. 잘라 먹으면 돼. 어, 진짜 맛있다. 나눠 드시죠. 이게 이거 말하면? 네. 볶아볼까? 근데 요리가 다 조합은 안 맞아. 돈가스에 간장장에 라면에 버섯이야. 아, 생기도 배고팠구나. 네. 간장장 안 넣었으면 어쩔 뻔했어. 간장장 별거 별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 네. 자, 가을로 드라마에서 예, 음악이 함께하는 1박 2일 최종 우리 1박 2일의 유닛 잠자리 벚꽃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따라온 날 아닙니까? 네. 다 같이 좋은 음악을 들어가면서 네. 실내에서 편안하게 우리 다
다시 한번 다섯 명이서 이 다락더위를 한우 차원에서 그야말로 시원하게 한번 시리시지 시원하게 한번 쏘시죠. 3년째 그런 요구를 해오셨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3년째 요구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세요. 오늘 센치멘탈 로망스 센치멘탈 로망스 저희 노래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 그렇죠. 음악 들어야죠. 로망스 오늘 노래 여행의 백미죠. 마지막 잠자리 곡 불복은 여러분 예전에 많이 보셨죠. 쟁반 노래방. 출연도 해봤습니다. 쟁반 노래방 하려면 세트비도 많이 들고 쟁반도 필요하고 해서 그건 저희 힘들고요. 저희 특색을 살려서 오늘은 입수 노래방. 진짜. 아니 왜냐면 아니 근데 우리가 촬영하는 거지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네네. 이게 그 나영석 감독님께서도 뭐 잘하시지만 이동희 PD 그러니까 팀장이죠 지금 우리 네. 해피선데이 팀장 네. 이동희 팀장님께서 그때 당시 지도실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 연출력이라든지 현장 진행 능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나영석 PD께서 과연 그분의 그 아성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심히 걱정이 돼서 합의하시는 거예요? 네. 어려운 발걸음 하게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네? 이동희 PD 직접 나오셨어요. 진짜요? 팀장님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해드려야죠. 이동희 팀장님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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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 그 저 우리 팀장님께서 그 제주도에 올해 파견 근무 하셨지 않습니까? 해서 그 본사에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본사에 복귀한 지 이제 불과 뭐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아니에요. 뭐라고 오셔가지고 감을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예. 한 2년 만에 복귀하시거든요. 어렵죠. 다음 딱 얘기 좋죠? 그럼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 되게 두근두근해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잠자리 복불복 입수! 자, 예.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아, 그거 전에요. 여기 자리를 자리를 거셨죠? 찬스 소개는 아까 드렸듯이 총 6개의 찬스 중에 3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곡 다시 듣기, 한 소절 다시 듣기, 전화 찬스. 한 사람만 입수하고 한 소절 가르쳐 주기. 예. 자리 바꾸기 꽝이 준비가 되었고요. 이 중에서 3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벌칙은 쟁반 대신에 시원한 물총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숨기고 있습니다. 그 해피투비대 상기 아닙니까? 예, 해피투비대 또 전신 또 예, 물총을 가져오네요. 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타임머신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은 신동엽 이효리가 되는 이효리, 이효리. 저희가 마지막 한 번 보잖아. 자, 한 개 있을까요? 예. 자, 입수! 노래방! 지금 이제 한 번 더 된다고 해서 그 소리 아닙니까? 자, 입수! 노래방! 지금도 11번이에요. 야, 김종민 군에게 감탄하셨습니다. 이야, 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어떻게든 감을 잡을 수 있는지 너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욕먹고 싶다고요. 아이고, 자, 노래 장르는 뭡니까? 동요나 가곡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딱 한 번만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음악 주제가 한번 없어요. 너는 한 번도 안 하니? 너는 한 개 집에? 이효리 음악 주세요!